조금 어차피 내가 지금 뭐 앞으로 야 지금까지 내가 이 연습을 얼마나 해왔는데 이 골프가 안 됐단 말이냐. 근데 이병옥이 알려줬네. 이거를 할줄 몰라서 그랬다고. 이거 뭐 그냥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자, 그러면 정상 스윙 한번 해볼게요. 옥스윙.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강하게 먹였더니 좀 거리가 많이 나버렸네요. 자, 또 가고 똑같이 먹인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께 솔루션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공을 쳤더니 뒷땅이 팍 나고 또 공이 왼쪽으로 심하게 감겨요. 먹였는데, 잘 먹였는데 정타는 난것 같은데 왼쪽으로 감기거나 뒷땅이 나요. 이럴 때는 스핀을 일찍 먹인 거예요. 그리고 공이 우측으로 밀리거나 아니면 공이 탑핑이 나면 스핀을 늦게 먹인 거예요. 그래서 딱세 가지로만 답을 하는 거예요. 일찍 먹였다, 잘 먹였다, 늦게 먹였다, 스핀을. 자, 보면 스핀을 봅니다. 어제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먹긴 먹었죠. 딱그 패턴이. 근데 공이 우측으로 날아갔어요. 왜 그래요? 늦게 먹여서. 또 이번에는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공이 왼쪽으로 갔어요. 왜 그래요? 일찍 먹여서. 그러면 좌우간 먹이는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좌우간 스핀 먹이는 건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언제 먹일 거냐? 아니면 나는 왼쪽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아예 오른발 쪽에다 두고 그냥 내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날아가게끔 이렇게 만들래요. 이렇게 해서 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게 있어요. 너무 잘 먹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막 훅도 심해지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는 덜 먹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령 지금은 제가 막손 로테이션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먹이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먹이는 게 아니라 덜 먹인다고 생각할 때 먹일 줄 너무 잘 먹이니까 이제 스핀을 어때요? 볼 도는 각도가 막 이렇게 덮었던 손을 이렇게 막는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에 맞는 스윙 스타일을 찾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많이 먹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질을 낼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라인이 어때요? 별로 안 돌죠? 별로 안 돌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촥 먹이려고 했어요. 촥촥 먹이려고 했는데 많이 먹이면 이제 훅이 나잖아요. 들어오나? 근데 모르고 덜 먹였어. 그럼 스트레이트로 나갈 수 있겠죠. 좀 똑바로 가는 형태로. 아예 못 먹였어. 먹이려고 했는데 아예 못 먹였어. 늦어서. 자, 그러면 보세요. 저 왼쪽 봤어요? 못 먹여요.
공 보세요. 어디로 휘어요? 이게 파워 페이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아 때리는데 덜 감으면 우측으로 원심력대 밀리니까 그때 만들어지는 게. 그럼 저는 감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려 했는데 덜 감겼기 때문에 우측으로 밀릴 때 그때는 힘도 손실이 없는 파워 페이드를 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